30대 중반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어. 90%가 빚이었는데 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도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던 거야. 내가 어떤 재테크를 해야 된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야. 난 그렇게 일확천금 노리다 보면 이 사람에겐 오히려 일확천금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 네, 사실 형은 본업인 광고도 광고지만 사실 부업인 재테크의 포인트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 사실 나도 형한테 많은 영향을 받고 많이 배웠고 지금도 형은 여전히 되게 왕성하게 투자와 재테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된 건지. 내 삶에 대한 성찰을 하고 인생의 이정표가 조금씩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재테크에 대한 생각이 점점 많아진 거야. 재테크를 예를 들면 내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 틀린 얘기는 아니야. 나는 제대로 된 재테크라면 재테크와 내 삶의 지향을 합쳐야 된다고 봐. 왜냐하면 재무적인 고려가 없는 인생 설계는 의미가 없거든. 이런 인생을 살려면 이 정도 돈은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그러네. 그렇게까지 그거를 결합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보통 재테크라고 하면 그냥 무작정 돈 벌어야지, 무작정 부자 돼야지 이렇게 그렇지. 생각하고 이게 투트랙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합치면 뭔가 좀 눈에 들어오겠네, 그게. 그렇지. 분절적으로 재테크를 해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면 그려갈수록 내가 어떤 재테크를 해야 된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야. 회사 생활도 더 잘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지금 직장 생활의 안정감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이런 준비를 해나갈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다면 직장 생활 허투루 못해. 여기에서 이렇게 내 삶을 꾸려나갈 준비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책임감 있게 더 성실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 30대 중반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어. 돈 천만 원으로 1억 5천짜리 집을 사서 가지고 있는 상태였거든. 90%가 빚이었는데 내 월급에서 그 되게 큰 비중이 이자로 나가는 거야. 집을 사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그때가 너무 다행이었던 게 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도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던 거야. 나는 이제 재테크 중에서도 일단 적어도 주택 하나 정도를 기본으로 깔고 재테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안정된 주거 공간이 사람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았어. 내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치 않으면 여기에 계속해서 살 수 있다 라는 게 주는 안정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부동산이 일단 최우선이겠다. 그래서 난 한 30대 중반 정도부터 부동산으로 시작을 했고 40대 초반이 되면서 부동산으로 약간 재미를 본 거야. 집을 조금씩 갈아타면서 거기서 차익을 내고 이렇게 갔고 집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추가 투자할 거는 없을까? 뭐 그렇게 좀 가게 된 거지. 내 집을 온전히 빚 없이 내 걸로 가져갔을 때 시야가 또 달라져. 이걸 어떻게 더 불리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불려가니까 아 이제는 더 좋은 데로 불려갈까? 아니면 또 다른 투자처를 찾을까? 시야가 점점 높아지는 거야. 일단 한잔 합시다. 아 그래. 아 초대해줘서 고마워. 아 오늘 그냥 뭐 먹고 논다는 텐션으로. 아주 전어가 요새 뼈가 야들야들하니. 야 올가을 전어 처음 먹는다. 나도 전어 지금 미누카세 하면서 처음. 감히 내가 말하건대 이제까지 내가 먹어본 이런 생선회 초무침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맛이야. 진득하게 밀려 올라오는 단맛. 진득하게 밀려오는 단맛. 그리고 사실 요새는 이제 문제가 이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가 아니고 일확천금, 코인하고 인생을 한 번에 뒤집을 만한 자꾸 그런 거리만 찾고 있는 상황이잖아. 형이 좀 뭐랄까 사회 초년생들이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면 좀 버틸만 하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해줄 만한 조언이 있다면? 아까 얘기했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야. 삶을 성찰하라 라고 하면 말이 너무 거창하잖아. 이거를 좀 쉽게 표현을 하면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깊이 고민해라. 예를 들면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난 썩 그런 성향은 아니긴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봐. 이거를 정말 너무너무 원하고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게 구체화돼서 그걸 하려면 지금 내 생각엔 일확천금밖에 없어
라고 해서 1억 천금의 길을 막 여기저기 찾고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봐. 진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오케이 난 1억 천금이야 이제부터 1억 천금을 위해 이렇게 하겠어 이건 그렇지. 차라리 낫다는 거지. 그렇게 1억 천금을 노리는 사람은 1억 천금을 위해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1억 천금의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어떤 게 있지? 맞아, 로또가 있을 것 같고 비트코인이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찾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구체화되고 불투명하거나 확률이 아주 낮은 걸 기각시켜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1억 천금이 꼭 필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1억 천금의 가능성마저 희박한 거는 버리고 좀 더 1억 천금의 가능성이 있는 쪽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고 공부할 확률이 높아. 굉장하네. 인생에 대한 고찰이 무조건 재테크에 우선돼야 되는 거는 그렇지. 그렇네.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1억 천금을 노리든 하나하나 모으든 해라. 난 그렇게 1억 천금 노리다 보면 이 사람에겐 오히려 1억 천금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 너무 바라고 그 방법을 찾을 거니까. 근데 그런 구체적인 생각 없이 아 어디 하늘에서 돈 좀 안 떨어지나? 뭐 어디서 모르던 먼 친척이 나한테 100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놓고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는 결이 다른 거지. 그렇지. 그러네. 와 같은 1억 천금도 이렇게 결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또 깨닫네. 그럼. 보통 전어가 새꼬시로 먹잖아요. 근데 얘는 갈비뼈를 제거하고 껍질을 벗긴 거야. 그러네.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하나도 없고 셰프의 혼을 갈아 넣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호사. 심해 깊은 맛, 묵직하게 올라오는 가볍지 않은 맛. 아 맛있다 좋다 진짜. 아니 이런 맛에 세상 사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월급을 200만 원 받아. 한 3단계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다면 일단 난 한 200 정도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첫째로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굉장한데?